야, 이것만 알아도 오페라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네, 바로 라 트라비아타. 이것도 베르디의 그렇죠. 오페라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원래는 트라비아레 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아, 네, 트라비아레. 동사겠죠, 트라비아레는? 그러네요, 동사네요. 네. 사교계에서 어떤 여주인공과 네. 네, 어떤 그 건실한 청년과의 관계, 사랑 노래, 요것도 뭐 비극적인 얘기니까 그렇죠,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세 명. 네, 첫 번째 비올렛다. 비올렛다. 비올렛합니까? 비올렛답니까? 비올렛다. 그렇지, 비올렛다. 여튼 여자 주인공인데 사교계의 뭐 마담, 사랑의 어떤 그 깊은 사랑을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도 네.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알프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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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저라고 할 수 있죠. 지방 영주의 아들. 그렇지. 네. 네. 그리고는 그 아버지. 네. 제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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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백자르몽. 이 세 사람이 주인공. 그래서 이제 스토리 쫙. 바로 딱 배경이 언제냐. 배경이 1849년도 파리에요. 그때 파리는 뭐 정말 무성한 그렇죠.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비올렛다가 운영하는 아니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살롱 파티가 벌어지죠. 그때 사람들이 와 즐기자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축배의 노래. 축배의 노래. 마누라 마누라 때리지 마세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놀고 즐기자라는 노래, 축제 네, 노래. 네, 네. 예. 근데 이게 그냥 즐거운 게 아니죠, 맞죠? 그렇죠. 사실은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의 노래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유명해. 유명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막이 바로 나와.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는데 문제는 그 비올렛다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네. 그 사람은 알프레도. 알프레도를 만나게 되죠. 이미 비올렛다는 사실은 뭐 이렇게 병을 좀 앓고는 있었지만 네. 그 자기의 어떤 그 사업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 알프레도를 알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겠지. 네. 그때 비올렛다가 부르게 되는 노래가 에스트라노 샘프레 리베라. 네. 이게 무슨 노래지?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노래지. 어렵죠. 막 노래를 부르면 뭐 유명한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알프레도를 알게 되면서 이걸 아, 이 사교계를 어떻게 보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을 이제 네. 서로 고백을 하게 네. 되고 그래서 1막이 딱 끝나고 나서 자그마한 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네. 외곽 지역에 네. 둘이가 이제 같이 네. 예, 있게 되죠. 네. 네. 사랑을 하게 되죠.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서 네. 아버지. 아버지. 제르몽. 네. 알프레도의 아버지. 아버지. 네. 비올렛다에게 떠나다가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또 아리아가 디 프로벤자. 디 프로벤. 아, 나 뭐 모르 못하겠어. 디 프로벤자 일 마르 일 수올. 올해 오페라판 그 사랑과 전쟁. 그래서 비올렛다가 이제 떠나게 되죠. 알프레도 떠나. 근데 알프레도 오해하게 되죠. 네. 맞죠. 자기 버렸다.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네.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비올렛다의 사랑을 산방에서 깨닫게 돼요. 왜? 비올렛다가 죽어. 네, 비올렛다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둘이서 이중창을 하잖아요. 네. 그게 버리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슬픈데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네. 사랑하는 여인과 부르는 우리 슬픔의 그렇죠. 결국에는 연결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끝맺은 이 내용을 알고 나중에 들어보면 굉장히 슬프지. 뭐 또 더해요? 라 트라비아타. 이것만 알아도 오페라 재밌게 볼 수 있다. 2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